안녕하세요. 전당 바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멋진 주말 보냈습니까? 저도 주말 잘 보냈어요. 오케이. 오늘은, 제가 이거 3개월 전에 소개를 했었거든요. 이게 중국산 AK-47이에요. 오케이. 근데 지금 오늘 제 명의로 처음으로 이제 사게 된 AK-47이거든요. 요건 그 노린코, 그 중국산 노린코고요. 노린코에서 만들었고, 맥90 보통 그런데 이건 맥91이에요. 맥91이고, 요게 AK-47인데 제가 이거 또 청소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전 주인이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잘 모르니까 저도 앞으로 한번 쏴볼 예정이니까 청소를 좀 대충 해서 갈 생각이거든요. 일단 요거 빼놓고, 요거 빼고, 그리고 볼트를 빼는 걸 내가 기억을 할라나 모르겠네. 그냥 빠지네요, 이렇게. 요 정도 해가지고 청소 대충 한번 해볼게요. 먼저 꽂을 때를 쑤시 봐야죠. 죄송합니다. 구멍을 제대로 못 찾았네요.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니까 일단 뭐 흥급으로 쑤셔 봐서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는 봐야 되겠죠. 전좀참 그동안에 일한다고 낮잠을 자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교회 갔다 와서 집에 있는데 그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저는 보통 일어나가지고 그냥 잠안 자고 그냥 뭐내 시간이 아깝다 그럴까? 그래서 다른 거 하고 하는데 어제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기 전에 한 2시간 잤어요. 그러니까 낮잠 2시간 전 진짜 한근 1년 만에 자본 것 같아요. 자고 나니까 또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웃기는 거는 또 이제 잠이 안 오잖아요. 낮잠을 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새벽 한 3시 돼서 잤어요. 아이 참. 뭐 오늘 뭐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어쩌니까 또 일해야 되니까. 조금 전에 되게 더러웠거든요. 이거 다시 또 한번 닦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마 몇백 발 쏘고 청소를 안한것 같아요. 기름칠은 잔뜩 해놨거든요. 여기 보니까. 근데 청소는 안한것 같아요. 조금 더러운 편이거든요. 이렇게 청소를 안 했고 또뭐 사용하기 싫어서 아마 팔아 먹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여기 대충 했고 여기 기름칠해서 닦아내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립하고 나머지 요 볼트 부분 저것도 이제 청소 좀 하고 그래야겠죠. 이 부분은 겉에 봐서는 그렇게 뭐 더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또 모르거든요. 자, 요것도 청소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 여기는 되게 더럽네요. 여기. 내가 볼때 기름칠만 하고 청소를 안한것 같아요. 내가 빼는 방법을 모르는데, 이거. 빼는 방법 모르니까 그냥 여기 기름칠해서 닦아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스를 잔뜩 묻혀놨네요. 여기 보니까. 오케이. 오히려 저한테는 또 편할 수 있겠네요. 이거 내가 요거 뺐다가 또못 넣을 수 있잖아요.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저도 기름칠만 하고, 이렇게 하고 저한 몇백 발 쏘아보면 되겠네요. 상당히 더럽네요, 여기는. 한번 보자고요. 더러운 헝겊으로 가지고도 이렇게 더럽네요. 깨끗해 보이네. 기름 닦고 세수를 시키니까 좀 훨씬 낫네요. 그러니까 전 주인이 젊은 친구였는데 아마 이거 닦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건 뭐 청소하고 이런 거다썩 즐기지는 않거든요. 시간이 많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저도 뭐 일하면서 이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썩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은 항상 응성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대충 먼지, 이제 그, 탄면은 닦았거든요. 탄면은 거진 닦아냈는데, 아, 요 부분이 조금 닦아줘야겠구나. 여기 또 면봉에다가 기름칠해서 좀 닦아주면 되겠네요, 여기. 요 부분. 뭐다된것 같아요. 다한것 같습니다. 근데 가스통에 여기는 이걸로 그냥 쑤셔주면 될라나 모르겠네요. 짧은 걸로. 여기도 상당히 더럽겠네요, 그죠? 판매가 많이 끼었을 것 같아요. 가스가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러울 수 있겠네요. 오, 상당히 더럽네요. 오케이. 다시 또한번더 갈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경험을 제대로 한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또몇 개월 만에 또 이러는 걸 하니까 항상 또 까먹어요. 내가 볼때 아마 2, 3개월 전에 요 SKS 청소를 한번 했을 거라고요. 아니면 노림코라든지. 근데 또 거진 다 까먹어요. 오, 이렇게 더럽네요. 아, 한참 닦아내야 되겠는데. 하긴 여기도 청소 안 했으니까 더 더러웠겠죠, 아무래도. 여기를 조금 청소를 해주면은 사기 갈때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오, 곧 날씨가 조금 좋아지고 이러면은 이것도 한번 쏘아보러 갈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 AK-47탄을 사용하는 게 지금 제가 수집한 게 SKS가 지금 3정이고 AK는 지금 4정째거든요. 아니, 요게 한정이니까 모두 지금 4정이 지금 762 곱하기 39탄을 사용하거든요. 아, 엄청 더러워요. 계속 닦아야 될것 같아요. 완전히 그땀 범벅이 된 것처럼 그러네요. 청소를 안 했나 봐요. 오, 이렇게 더러워요. 또 기름칠을 한번 해보자. 이거 뭐 계속 닦아야 될 모양인데요, 보니까. 이것도 이거 성능이 안 좋아서 나한테 그안 찾아갔는지도 모르겠네요. 맡겨놓고 보통 찾아가거든요. 요게 지금 볼때 제가 중간 가격이, 아니 중고 가격이 보통 한 1000달러 가까이 되더라고요. 1000달러, 1100달러 뭐이 정도. 근데 저는 이거 아주 착한 가격에 대출해 줬었거든요. 대출해 줬는데 안 찾아가니까 저는 좋은 가격에 따지고 보면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는 저는 모르죠. 테스트를 해봐야 하니까, 이거는. 이건 또 헝겊이 조금 두꺼운 건데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커진다. 이제 청소를 좀 했는 모양. 조금 그래도 더러운 게 덜하네요. 아, 이렇게 더러웠었네. 그동안에 저 SKS 청소를 여기를 잘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처음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여기를 청소를 안 했었어요. 오케이,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뭐 다음에 또 제가 한번 쏘아보고 그때 또 청소하면 되니까요.
오케이, 이건 조립하는 게 조금 편해 보였는데 한번 보자고요. 청소는 다한것 같고 비슷하게. 근데 이거 또 집은 넣고 이게 또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건지. 요 제가 이제 조립하는 게 항상 응승해요.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항상 보면은. 제 경험 부족이고, 아니면 여기 앞에 가서 가는 건지. 이번에는 좀 쉽게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그 다른 SK에서는 제가 제대로 못 넣어가지고 영상을 스탑하고 막 집어넣고 그랬거든요. 여기 되었고, 이제 요 뚜껑만 씌우면 되는데, 뚜껑도 제대로 씌울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제대로 했네요. 청소를 제대로 한것 같아요. 오케이. 조립은 제대로 했고, 요 부분만 조금 더 기름칠 해가지고, 때좀 비끼면 되겠네요. 요 바깥 부분. 이거는 뭐 그렇게 썩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됐거든요. 이거 오늘 또 방아쇠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방아쇠가 얼마나 좋은지 잘안 해봤거든요. 일단 탄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고요. 방아쇠가 부드러울 것 같은데 또 모르죠. 3.48, 그러니까 약 3.5파운드 되고요. 1.5kg이니까 되게 부드러운 편이네요, 방아쇠는. 오케이. 오늘은 노링코 MAK, 그러니까 맥 91 중국산 AK-47 소총을 제 소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AK-47을 청소 한번 해봤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